안녕하세요. 정사진 공방입니다. 봄은 예전처럼 우리들의 가슴을 열고 들어서려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가슴을 움츠리며 봄에게로 마음의 문을 누르려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찬란한 봄이 왔는데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이야기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외출을 해도 집안에만 있어도 갑갑하고 힘든 요즘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보자고 봄의 아이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정우사진 공방, 오늘은 봄꽃 야생화 찍는 방법, 봄꽃 다중 촬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들은 노르기 복수철을 만나러 산으로 갑니다. 이른 봄에 해맑은 미소를 선물해주는 야생화에게 아주 많이 고마워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이날 렌즈 베이비라는 소프트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했습니다. 렌즈 베이비는 매크로 렌즈 기능이 있어서 근접 촬영도 가능합니다. 야생화는 빛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밝고 강한 빛보다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사선으로 들어오는 그리 강하지 않은 빛이 사진 촬영하기에 적당합니다. 오전 빛엔 수분도 적당히 있어서 좋습니다. 오전 빛을 놓쳤다면 오후 서너 시부터 5시 빛도 좋고요. 누르기에 아주 자잘한 솜털을 역광으로 찍어보려 하면 빛이 정수리에 있을 땐 힘들어요. 빛이 강하기도 하고 제대로 역광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전에 너도 바람꽃이 계곡이 좋은 곳에서 촬영을 하고 분홍색이 예쁜 노르기는 오후 빛에 촬영을 하고 걔는 어떻게 찍으면 매력이 없고 빛 없는 데서 찍으면 매력이 없고 빛도 적당하고 너도 바람꽃이 예쁘게 피어서 사진을 찍을 준비는 다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얇은 보자기입니다. 물건을 싸는 보자기이지만 제가 꽃사진을 찍을 때에는 아주 멋진 배경지로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생화 사진을 찍을 때 야생화 인증샷을 찍습니다. 물론 당연한 촬영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모두가 똑같이 찍는 촬영법에서 조금 달리 찍고 싶었지요. 연한 하늘색 보자기를 너도 바람꽃 배경으로 쓰니 흰 눈 위에 핀 한떨기 꽃처럼 표현이 되었습니다. 봄꽃이 너도 바람꽃밖에 피지 않아서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 없기에 다중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계곡의 물이 시원했고 프레임을 잡아보니 좋았습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에 너도 바람꽃이 피어있는 다중 촬영은 환상적이기도 하고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촬영해 놓았던 이미지들이 다행히 메모리 카드에 있었습니다. 캐논의 다중 촬영 방법에는 이미지 불러오기란 것이 있습니다. 미리 찍어 두었던 이미지를 첫 번째 촬영 컷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계곡과 복수초도 다중으로 촬영을 해보고 노르기, 매화, 버들강아지까지 총동원해서 실내물에 놀러 나온 봄꽃들의 향연을 만들었습니다. 시원한 계곡에 매화가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훨씬 풍성한 이야기를 담은 복수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봄날 꽃들에게 시동이 걸린 우리들은 점심을 먹고 다시 다른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분홍 노르기가 한참 예쁘게 피었다는 전가를 받았거든요. 조금 무리이다 싶었지만 나름 바쁘게 사는 지인들이고 이왕 나온 김에 나섰습니다. 헤헷거리며 산을 오릅니다. 저질 체력은 이럴 때 꼭 티가 납니다. 물론 등에 짊어진 카메라 가방도 무거웠지만 운동을 제대로 안 한 탓이 큽니다. 노르기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산꼭대기 정상에 8부 능선쯤에 피었습니다. 오후 4시쯤 빛은 좋았습니다. 산빛달에 피어 있어서 역광 촬영도 용이했고요. 노르기에는 분홍 보자기를 배경지로 쓰니 안 그래도 예쁜 분홍 노르기가 더 예뻐집니다.
호흡을 멈추다시피 숨을 가다듬고 셔터를 누릅니다. 여기서 다시 오전에 계곡을 찍어두었던 이미지를 꺼내서 누르기와 다중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중 촬영은 적당한 이미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중 촬영이 가능하니 참 편리합니다. 계곡 속에서 걸어 나오는 어여쁜 누르기 아가씨를 만날 수 있겠지요. 렌즈 베이비는 F1.6에서부터 F16까지의 조리개가 있는데 누르기를 찍을 때에는 대부분 F2.8이나 F4 정도에 두고 사용합니다. 핀이 맞는 부분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후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니 당연히 집에만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갑갑하고 또 은근히 스트레스도 생깁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로 잠시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예쁜 꽃들, 맑은 물소리로 흔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다들 건강해요.